호흡이 뭔가 오랜만인 줄 알아. 어, 근데 진짜 오랜만. 그치? 오랜만이지. 완전 오랜이야. 마지막 단 오랜. 완전 오랜이야. 오랜 우리 마지막 단체였는데. 어? 우리 단체? 와! 단체 라이브 업데이트 잘해. 나 업데이트 잘해. 업데이트 금방 해. 당신 V에 만들어온 지 오래됐군. 생각하겠지만 옛날 어? 떴네. 떴다. 나도 보고 싶은데. 말아줄래요. 좋아, 쥬. 좋아, 좋아. 오케이. 볼륨이었군. 자, 내 인사드려야 돼요, 우리. 맞아. 인사드려야 돼요. 둘, 셋. 어윈스 안녕하세요. 이쯤입니다. 여러분, 안녕. 반찬이 오랜만이죠? 나 근데, 오랜만에. 키즈, 왜 키즈, 키즈 유튜브.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헤이. 약간 그런 거. 저 그런 거 좋아해요. 보니. 아니 근데 내가 오랜만에 우리 데뷔 쇼케이스 때 처음으로 우리 어윈하스 안녕하세요 이쯤입니다 한 걸 봤거든? 네. 우리 군기가 많이 빠졌더라. 그때 어땠는데요? 나 알 것 같아. 어윈하스 안녕하세요 이쯤입니다. 브이앱에서? 아니 브이앱이 아니라 쇼케이스 때. 아 그치 최근에 왔어. 처음에 그거 인사법을 했을 때. 아 근데 왜 뭐가 달라졌어? 지금도 그런데? 많이 달라졌더라. 나도 전혀 달라졌다 생각하지 않았거든. 아 근데 또박또박 그것도 있고 그게 있었어. 우리끼리 안 맞았거든 그때는. 맞아. 그래서 그 둘 셋 어윈하스 안녕하세요 이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 그러니까 엄청 어색하다 하면서도 그래 이런 거 데뷔 때 아니면 언제 보냐 그랬어. 왜냐면 우리 맞아. 안 맞고 이러니까. 그럼 오랜만에 그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 그래. 시작. 둘 셋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어윈하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잘 부탁드. 왜 끝까지 안 써? 자. 넘어가자. 이것도 있어. 보고 싶어요. 유유. 그래서 켰죠. 저희가 왔어. 맞아요. 진리야 안경 썼어요. 나 뭐가 다 안경 원래 쓰는 사람 이게 원래 어려워 처음에. 진리야 안경 썼어. 나도 이거 한참 찾았어. 한참 찾았잖아. 자, 여러분 이제 한 분씩 포춘 쿠키가 왜 있냐? 네. 네. 물어봐 주실 것입니다. 포춘 쿠키. 네. 그러면은 이제 브리플리 해 주세요.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제 신년이잖아요, 여러분. 네. 네. 저희가 202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연도를 시작할 때 되게 다들 사주 타로 아니면 이렇게 포춘 쿠키 이런 것처럼 뭔가 한 해에 운을 점쳐보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걸 해 보려고 와 봤습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네. 저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해봐요. 저도요. 나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진짜? 나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어학원 다녔어요. 포춘 쿠키 칼로리가 16칼로리나 하네요. 와 되게 낮네요. 근데 나 이거 궁금했던 게 그게 이게 좀 이렇게 단단한 정도가 말랑말랑한지 엄청 딱딱한지 항상 궁금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바로 이거 하나씩 뽑아보면서 우리 시작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나 처음 해봐 진짜로. 난 이거. 저 마지막으로 이거 했을 때가 잘 안 나면 어떡해. 뜯어요? 네. 약간 옛날 과자만 날 것 같아. 뭔지 알지? 너 아, 그거 알아? 좀 접시같이 생긴 거. 정병. 그 판다 모시기. 몰라요. 어. Yes, 말 모르는데. 판다. 판다 이거 이렇게 뜯던데? 어 알아. 그거 나 되게 좋아하거든? 전병 어. 해외에서 그걸 먹었을 때 저 거기서 이걸 받았었어. 전체가 나왔어? 여러분 이제 그걸 보시면은 앞쪽과 뒤쪽에 다른 내용 두 가지가 써져 있는데 네. 그거를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한 명씩? 이런. 네. 저부터 읽어볼까요? 저부터 읽어볼게요. 네. 자 오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편하다는 이유로 생각 없이 건네는 것들이 그 사람에겐 아픈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뭐 저에게 충고를 해주는데요. 아 피나? 난 괜찮. 연구라도 사. 내 죽음을 밥에게 알리지 말라. 밥에게? 밥이 뭐야? 밥은 그 외국의 친구일 때. 그리고 뒤에 이름이 안 봐. 오늘 나의 애정 지수 4. 어, 낮은 이게 거지. 최고가 몇인데? 4랑 하니까 4. 사랑하니까 최고가 10인 것 같고 0에서 10이지 않을까? 최고가 100이면 진짜 대박이겠다. 100인데 4. 근데 뭐와 믿지와? 어? 아닐 거야. 어. 생각하기 나름이지. 그래. 멤버. 그럼 우리 멤버와로 치자. 잠깐만. 리아야, 오늘 미모 미쳤니? 이거 말하려고 잠깐만? 어. 아,
애초에 이렇게 내추럴하게 그냥 이렇게 눈꽃만 떼고 왔는데 뭐가 지나쳐서 미를 쳤지. 맞아. 네. 그러면 저 읽어봐도 될까요? 네. 완전 그 옛날 버전. 예, 제거 읽어볼게요. 네. 바라던 것을 관철하니 최고의 명성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소신을 꾸준히 지켜온 결과이며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입니다. 뭔가 되게 맞다. 어, 맞는 짤 같아. 뭔가 정말 언니는 그렇게 차근차근 승승장구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맞나 봐. 다 언니 그렇지. 덕분이야. 뭔가 이게 나한테 왔으면 멤버들의 느낌이 어땠을까? 이게 아니, 나한테로 오고 이게 언니한테로 갔어. 그러면은 멤버들이 어? 했을 거잖아. 이렇게 왔잖아.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일식 여기 게임 있어. 일심 동체 게임.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와. 야. 다 할까? 와. 자, 이건... 하나 둘 셋 이쯤 이쯤 날자. 나 할게 다음. 네. 들어볼게. 저 40도 받았대. 야 이거 그.. 아 왜? 읽어봐. 읽어봐. 왜? 얘도 그런 거 나왔잖아. 왜? 해 읽어. 빨리 봐.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와 소름 굿펌 굿펌 와우 맨 오마이갓. 잠깐만. 밤쉘 오마이갓. 편하니까 가까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는 다시는 당신에게 소름 멀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 줄 다시 읽어. 잠깐만 마지막 줄 뭐라고? 포춘쿠키 무서워! 내가 익숙하면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에게 조금씩 멀어질 것입니다. 너 되게 무서운 자식아. 멀어지는 중. 일심동체 게임. 로맨스 대 코미디. 하나 둘 셋. 로맨스. 코미디지. 혼자 코미디 했어. 나는 솔직히 로코. 나도 로코. 로코가 재밌는데. 근데 로코 재밌지만 로맨스는? 이제 정말 딥한 로맨스, 약간 이터널 선생님같이 마음이 아닌 로맨스 좋아해. 근데 난 요즘 가벼운 나 좀 되게 충격이다. 나 너무 좋은 거 같아. 나 요즘 그렇게 영화의 감정 소비에 좀 힘들더라. 나도. 근데 이것이 맞는 말 같아. 우울해지잖아. 내가 영화에 감정 소비하는 그 느낌이 싶어. 내가 요즘에 생각했거든. 내가 너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쓴 거 같아. 신경을 못 썼단 말이야. 아 내가 어젯밤에 여기서 어제 반신욕하면서 다시 한 번 씹었어. 우리 멤버들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계속 연락을 못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엄마랑 점점 멀어져 간 느낌이 들었어 내가. 그래서 언니랑도 그렇고 뭔지 알지. 그렇게. 바쁘니까 연락을 계속 못하니까. 근데 혹시 포춘쿠키 근데 이거 되게 무서운. 야 이거 끝나고 이거 무서운 친구였어. 갑자기 무서운 친구는 먹어야 돼. 오케이 먹어야 된대. 오케이 좋지. 아 근데 나 갑자기 약간 두려워졌어. 왜? 나 새해 다짐했단 말이야. 뭐 준하 사람 자기로? 근데 착한 사람인데. 아니 채린이가 그랬어. 이거 여러분도 한 번씩 이해도 있어.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아. 어, 그래서 했잖아. 로맨스 코미디. 좋지. 이렇게 우리한테 신뢰를 얻어가고 있어.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이게 자. 페이크가 아니라는. 리얼이야. 아 리얼이야. 자 이제 저 해볼게요. 네. 사물과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보통 베일에 쌓여 잘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나타내는 까닭입니다. 천천히 잘 찾아보세요. 보일 것입니다. 오늘 나의 애정 지수는 7. 어. 그러니까 언니가 사람을 열심히 안 봐. 네. 관심이 좀 없는 그거는 맞아. 진짜 그거 맞아. 관심이 좀 없는 편이죠. 네. 그렇죠. 보려고 안 하는. 우리가 너무 사람한테 지금 우리가 끼워 맞추고 있나? 아니지.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 리아가 너무 나한테 관심을 안 줘가지고 한참 속상했을 때가 있었지. 언제?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지. 오마이갓. 언제? 완전 데뷔 초. 그러니까 완전 너랑 나랑 친해지기 전. 데뷔 초? 응, 데뷔 초. 너랑 나랑 친해지기 전에. 데뷔 전은 아니고 데뷔 초. 아, 그러니까 데뷔 전 초. 그러니까 데뷔 전 초. 데뷔 초. 초. 연생 때 말고. 맞아, 연생 때 말고. I know. Yeah, I know. We were, you know. 야, 서머 어서 왔나? 예스. 채령 있지만 터먹고 있네. 자 다음 next. 찌릉찌릉찌릉찌릉찌릉. 나 이거 뼈 맞았어. 뭔데? 아 손 떨려. 이곳저곳을 기웃대다 보면 시간을 놓칠 것입니다. 다소 부족해 보이더라도 현재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들이 쌓여 큰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와 근데. 내가 요즘 아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래서. 글 쓰겠다고 이것도 하고 있고 맞아 요즘에 되게 작곡 배워본다고 맞아, 관심 되게 많잖아. 마이크 알아보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네? 아니, 하라는 거지. 그래,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심, 언니가 제일 지금 최대한 한수에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기타도 아니, 귀걸이가 아니고 기웃대다 보면 영어 공부 뭐 제가 막 그러니까 우물이 안 파진다고 여기 팠다 저기 팠다 저기 팠다 그럼 평생 물을 못 보는 거지. 그냥 고볼을 타라는 거지. 너는 너무 너는 어제도 우리한테 얘기했잖아. 요즘에 내가 너무 말이 많나? 막 이러면서 막 멤버들이 막 이랬잖아. 멤버들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이 소리지. 그치. 맞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소심할 필요 그냥 없다. 너희 감정에 straightforward 해라. 오늘 나의 애정기수 1. 재밌네. 재밌다 이거. 괜찮네. 그리고 여기 새해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따뜻해. 나 뭔가 하나 더 하고 싶어. 좀 더 표현을 따뜻. 많이 하는가? 이게 진짜일지 가짜일지 하나만 더 해, 너 해보고 그래, 그래. 알고 있었어. 마음속에 예쁜 꽃을 피우고 살면 그 향기가 반드시 밖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당신의 향기 새해는 안에서 나와 밖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기 시작할 해라는 거지. 야 근데 지금 열심히 내가 이 친구 말 되게 이쁘게 한다. 그러니까 진짜 이쁘게 한다. 최대한 돌려말해 주는 거 같아. 뭘 돌려말해 꽃을 피우는 거지. 나한테 이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한 여러분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여러분 여기 일심동체 게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보고 이거 끊기가 일심동체 게임 소주 맥주 어? 소주 얼마 주 맥주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m still young. I'm 40. 내년? Try it. But not 내년? yet. No. Yeah. It's illegal. 네. 그러면은 우선은 이렇게 저희 요 뭐라 그러지? 포춘 쿠키로 예열을 해봤잖아요. 네. 부릉부릉. 이제 타로 카드가 있습니다. 아. 정말 와. 저희가 원하는 저희의 미래를 알려줄. 너무 하고 싶었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너는 안경쓰니까 잘하겠다. 저도 안경쓰니까 너무 쉽게 보여. 언니도 유식해 보여. 좀 안 간다. 좀 다른 무드야. 네. 좀 다른 결이야. 네. 나는 자켓이. 나는 귀여운. 귀여미. My me jacket 걸 쳤잖아. 머리 묶었잖아. 어, 나도 머리 묶었잖아. 머리 묶은. 아니 우리 타로 약간 우리 진짜 가끔씩 타로 본 적 있잖아. 한 번씩 다들 길이나. 나는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어. 나 한 번 나랑 일 거야. 아 그래? 나 류진이 형도 본 적 한 번 있는 거 같아요. 압구정 막 이런 데 한 번 본 적 있지 않아? 없어. 제가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나랑 그 연습생 때 혼자 그 친구들이 타로를 보고 왔다고 해서 저 혼자 가서 타로를 봐봤어요. 응, 혼자 가서 건대 쪽에 이제 타로를 혼자 봤는데 이게 사실 그 뭐 하고 직업이 뭐 하는지 사실 거짓말 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사실 이분이 내 거를 뭔가 정보를 모르고 정말 타로를 좀 아실까?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나한테 예체능 약간 연예인 준비하시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 언니 얼굴이 예뻐서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냥 솔직히 그냥 물어볼 수도 있잖아. 응.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예체능하죠? 들어오자마자 아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 네. 예체능하죠? 근데 너무 웃겼던 게 공부는 하는데 이런 거 맞아 맞아 딱 이랬어요. 저한테 그거는 그냥 공부를 못 갔다 오잖아. 제가 고등학교를 그 금융쪽으로 나와가지고 범상치 않은 기운을 사는 완전 저한테 예체능하세요? 아니요? 이래서 그러면 어떤 거 아세요? 이러길래 저 금융과 회사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냥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칠 거 뭐야? 너 진짜 못했어. 아니야 기다려봐. 그런데 나한테 진짜요? 이러다가 결국엔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약간 딱 이게 사주가 공부를 할 그쪽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랑 세령이도 갔었는데 우리 진짜 낮게 나왔었어. 미찌가 거짓말 근데 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너무 딱 맞추시니까 저도 당황해서 아니요 이렇게 나왔는데 내 맞아 다 눈치채셨을 거 같아. 근데 제가 좀 거짓말 이게 한 보이는 사이라서 아 제가 사실은요 이러면서 이제 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말 좋게 봐주셨어요. 재밌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 카드들 중에서 세 장을 고르면은 네. 이게 자기가 원하는 그 운을 봐줄 수 있나 봐요. 네. 자 그럼 한번 아이고 그럼 한번 어디 세 장 어디 한번 카드 예쁘다 여기 이게 좀 크다 카드가 아, 이제 올해 내 손에는 그 카드 어, 이거 포춘 쿠키 믿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약간 맛있어서 아니 솔직히 뭘 골라도 솔직히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다 내용인 거 같거든요.
그냥 이 글들이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위로가 돼. 이거 되게 가족들이랑 뭔가 하면은 앉아가지고 하고 읽고 이러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한 명씩 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파나 봐요. 포춘 쿠키 패밀리. 야? 한 명씩. 한 명씩. 이거 한 명씩 하고 민지가 있지의 운세도 봐달래.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지. 이제 몇 장씩 아, 골라가지고 있지. 있지의 운세를 또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나 이거 가져가야겠다. 자 그러면은 진정한 모습 또 베레 쌓을 누구 탈까? 저 재물운 한번 봐보겠습니다. 재물운. 그래요. 재물운. 내가 봐주지. 그래. 얘 이름이 뭐야? 아, 이름이 뭐니? 유진이라고. 어, 갓 유진. 이름도 인소재질. 혹시 몇 살? 어디 한번 골라봐. 뭐라고 읽을게? 그거지. 하나 둘 셋. 자, 펴? 아, 잠 펴. 짜잔. 어. 오, 성. 성. 오, 오 저거 알아. King of Swords. 저거 평화 약간 그런 거 아니야? Magician. 찾아봐야 되는 거지. Magician. Magician. 와, 이거 진짜 타로네? 응, 이건 가짜 타로냐. 내가 해석해줄게. 여기 네. 첫 번째. 이거 카드. 유나 해석할까? 진짜 카드. 우리 보러 갔어. The Magician. 젊고 자신감 넘치는 창조력. 근데 이게 내가 맨 마지막에 뽑은 거니까 이것부터 보자. 그럼 여기 체크해줄게요. 재물은 네. 뭔다 그랬지? 아, 네, 재물은요. 제가 좀 돈에 관심이 많아서. 이게 그릇을 이게 그릇을 말해. 성이잖아. 아 진짜. 이게 너의 최대를 말하는 거지. 성이 너무 쬐끄만한 거 아니에요? 사람 아, 그... 키만 한데. 이제 원근법이라고 안 하나 혹시? 아... 뒤에 있어서 모르려고 이거는. 아, 그렇구만. 이게 너가 앉을 수 있는. 이거는 너야. 나야. 어머. 나야. 아 너가 지금 그 마음대로 해석해 주는 거야? 어. 이렇게 마음대로? 근데 원래 세 개만 그 어쨌든 우리 세 개만 고르면 되는 거야? 세 개만 고르면 되는 거야 이제? Yes. 이거 한 장. 그럼 내가 해석해 줄게. 이거를 이거 이게 있어. 자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침 점심 저녁 아침 낮 밤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래 내가 해석을 해줄게 유진. 자 여기 보면은 가운데 이제 류진이는 우선은 팔자가 타고났네. 우선은 진짜? 왜냐면은 다 왕 우선은 왕이 나왔어. 킹. 킹 오브 소드스. 그리고 심지어 그 칼을 들고 있네. 국민복가 매우 위협적. 국민복가 내 안에 칼이 숨겨 있는 거지. 매우 무서운 친구야. 그러니까 한 건을 큰 건을 해낼 거라는 거지 이 친구가. 아 진짜. 그리고 이 첫 번째로 픽한 카드를 보면 이게 지금 축제 중이거든요. 이게 위에 아주 포도도 주렁주렁 많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네. 어 이거다. 이거. 와. 자유를 얻고 기쁨에 사로잡는데 맞잖아 환희. 진정한 이게 기쁨을 지금 얻는다. 현재 상황인 건가? 1. 목적을 달성한다. 문제없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선임자 장기 휴가? 제가 말했죠. 장기유가. 제가 말했죠. 축제 중이라고. 장기유가. 정신없이 춤추고 있다고. 나 이거 내가 해석 잘한다니까. 우리 곧 휴가 갔네. 우리 곧 휴가네. 그거네. 그거네. 그리고 킹 오브 소울드. 그리고 킹 오브 소울드가 왜 없지? 킹 오브 완드 있고. 퀸 완드. 네, 볼래요. 자, 이거는 이제 킹 오브 소울드. 11, 17. 요 류진이가 이제 왕좌에 앉았어요. 소울. 그리고 이제 칼을 들고 있어요. 유진이가 승리를 이제 해서 거머쥔 거죠, 승리를. 이제 휴가를 받고 와서 휴가의 힘으로 다음 컴백 때 이제 한 건을 해냅니다. 타로 초보의 특징,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다. 원래 타로 가면 다 해석이 다 달라요, 가는 데마다. 이제 문제는? 이제 현재 문제는 이제 이게 과거였던 거지. 장기 휴가 맞네. 여기 댓글에 유나야 좁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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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우리, 괜히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 우리 이제 뭐 활동 끝나면은 휴가 그거 그렇죠. 약간 장기 휴가 뭐 잘 풀리고 우리 달라달라 뭐 아이씨 워너비 나샤이 축제였지. 미치들 많이 좋아해 줬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소드의 킹 이게 현재 뭐 문제 원인 뭐 이런 거겠죠. 1. 아 봅시다. 불신을 품고 있다. 국밀복감. 정확한 분석이 타인을 상처 입힌다.
약간 그 포춘쿠키 랑 비슷한 칼. 이 칼에 남들이 베 있는 거예요.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데 이게 뭔데?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걸 하면 알 수 있어. 냉정한 판단으로 답을 낸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미래 전망이겠죠? 새로운 방향이 보인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 하고 싶은 일에 착수한다. 앞장서서 행동한다. 재능을 발휘하여 활약할 기회를 찾아온다. 미래.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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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이 되네요. 해결이 되네요.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까? 재능을 발휘한다. 의욕적인 착수한다. 아이디어나 기획의 실현.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 예스. 예.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버거운 일. 이직을 검토. 그게 뭐야? 이직을 다른 직업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 얘가 이게 뭔가 안 좋게 올 때는. 아, 류진이 이직을 하면 그 이직 검토하면 미찌가 so sad 할 거야. 자, 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이제 과거의 성공 그리고 지금의 정확한 그런 판단들을 너무 막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잘 될 거 잘 될 거라는 거지. 네. 네,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 재물운으로 본다 했는데 당신은 돈을 이렇게 벌게 될 건가 봐요. 네, 맞아요. 이제 미래에도 전 잘 볼 수 있을 건가 봐요. 대단하네요. 넥스트. 미래와 체력, 사랑, 체력. 타로로 이게 근데 이거 제대로 하면은 뭔가 그럴듯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나 이거 사야겠다. 이거 재밌다. 예지. 예지 하세요. 자, 이게 약간 카펫 같은 데다 해야 촬영 되는데 약간 러그 같은 거 하나 사서 한번 잘 뽑아볼게요. 수건 괜찮겠네. 지금 누구 뽑는 거야? 예지? 올해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뽑아봐. 네. 성공? 일? 일에 대한 것을 보고 싶은 것인가? 그냥 제가 올해 운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그냥 운? 네. 올해 운? 올해 운. 올해 나는 어떨 것인가? 네, 올해 나는 살 것인가? 뭘, 내가 한번 봐주지. 감사합니다, 수정님. 처음부터 좋지 않아 광대 친구가 나오긴 했네요. 아니에요, 광대고 안 나온 건 아니고. 어머, 무지개. 아, 저거는 그거야. 재능이야, 재능. 이거 마지막 좋은 건데. 이거 좋은 건데 내가 아는데. 우리 윗지랑 축제한 그 제 카드를 안 보여줬었네요. 이게 원인과 결과와 조언이래.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책에서 해석하는 거는 밤낮 그게 없어서. 자, 카드를 먼저 보여줄게요. 첫 번째 게 이게 나왔고요. 두 번째 게 이게 문제, 나왔고요. 1이 문제의 원인인 거고 2가 결과인 거야. 그래서 1회가 된 거고 3은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네. 그래서 1이 광대라고? 네, 1이 광대예요. 선생님. 네, 2번인 거 같아. 두 번째에 나오고. 예지, 예지, 예지. 오 라이프. 아, 여기 있는 거 아니네. 유진아 왜 이렇게 예뻐요? 여기다. 유진아 왜 이렇게 예뻐요? 거기 없다. 여긴 없나 봐. 여기엔 이거 있고. 그리고 회전기도. 소주가 없을 것이야. 소주 없고 컵. 컵 있겠죠. 컵 이거 컵 아니야? 여기 이게 두 번째 거다 맞지? 10번. 와 이거 그러면 타로 하시는 분들은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대충 이 카드들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까지 그리고 설명해 주시잖아. 지금 광대가 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거 막. 그리고 이어서 설명해 주시잖아. 세 개를 뭔가 스토리라인을. 과거에는 조금 뭐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맞아. 소름. 광대가 없다? 이치가 손님은 비주얼 맛집이라 찾아오셨대요. 와. 잘 찾아오셨어요. 손문이 거기까지 어서 오십시오. 벌써 손문이 거기까지 나다니. 언니 광대가 없어요. 내가 잘 못 보는 건가? 광대. 근데 좀 무섭게 생기긴 했어요. 위에 숫자를 봐봐요. 이거 아니야. 인데 근데 이게 숫자별로만 쭈르륵 있는 게 아니라서 진짜. 어? 얘가 제일 궁금하긴 한데. 근데 이거 비슷해. 이거 어, 여기 있겠네. 별이다. 2번. 뭔가 저걸 가지고 오 찾았다! 찾았다! 자 일단 원인 문제가 언니의 원인은? 언니의 원인은? 눈앞에 펼쳐진 일에 적절히 대처했다. 상황이 좋은 흐름을 타고 순조롭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과거인가? 예스 네.
문제 뭐냐? 약삭 빠른 행동. 인기에 의존하고 있다. 어? 지나친 염려. 아, 지나친 염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인 거지. 인기에 의존하고 있다. 잠깐만. 약삭 빠른 행동이 무슨 뜻이야, 근데? 인기에 의존하긴 하거든요. 빠르긴 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슉슉슉. 위치가 주는 사랑에 너무 의지를 하고 있었나 봐요. 은근히 말농심이 몇 개가 있어. 아, 그래서 그래서 이게 결과인 거야. 이게 아, 결과인 거야. 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 현재 상황. 일상의 행복을 실감한다. 여유롭게 맞지? 지내고 있는 상황. 충실을 기하는 시기. 충실? 충실, 충실. 그래서 충실을 기하는 시기. 트러블과는 거리가 먼 평화로운 일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상태다. 맞아요. 무사히 안식의 땅을 얻은 듯한 우아한 심경은 암시한다. 미지 덕분이에요. 언니가? 미지에게 얘기를 의지했어. 미지도 충실하고 들었나 봐. 그래서 지금 편안한 상태래. 그래서 조언은 뭐냐면 조언은 소드 아니고 근데 지금 돼. 지금 언니 그거면 과거 현재 미래 아니야? 맞아. 그래서 과거는 그럼 그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야 이거지요. 그래서 조언은 너무 고민하지 말라. 자기 자신답게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래. 야 근데 너 너를 위한 조언이다. 아스 휴식 휴가다. 야 잠깐만 우리 워낙 역시 타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게 맞았어.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함과 자유를 얻어 진심으로 원하고 있던 것을 실감하길 바란대.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올해 문제 그렇게 보면. 근데 이거 하나하나 찾는 것도 일이다. 그러게. 우리 빠르게 알아서 한번 해석해 볼까? 어 좋아. 그것도 괜찮다. 유나 거 내가 해석해 줄까? 유나는 뭐 그리고 나도 나는 방에 가져가서 오늘 밤에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그러도록 해. 나는 지선이도 그렇게 해본대. 지령 그럼 우리 방으로 와. 난 대인 관계 보고 싶어. 대인 관계. 사람과의 뭔가. 뽑아봐. 그 사람을 좀 중요하게 세 장 뽑아주시면 돼요. 차례대로 놔주시고요. 사람 관계. 대인 관계라서. 인간 관계나 대인 관계. 오 복잡해. 복잡해, 복잡해. 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자, 순서대로 이렇게죠? 네, 여기부터예요. 하나, 둘, 셋. 한번 쳐다보고 싶다, 이러니까. 옆에서 찾아보고 있어봐. 내가 아무 말 하고 있을게. 자, King of Pen. 그러니까 어릴 때 너는 너가 왕이었어. 너가 모든 걸 주관하고 맞아. 모든 걸 이렇게 통제를 해야 약간 분에 차서 선에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했던 거지. 나 선을 찼다. 그지. 그랬는데 요즘에 좀 사람들과의 조화를 중시하기 시작한 거야. 말해 본다. 무지개. 이렇게 막 어 손잡고 막 돌아. 그 사람들과의 약간 화합을 중시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 잠깐만 사 떠나? 어 아, 떠나. 사람아 이러는 딱 이렇게 지금은 약간 사람들과의 정말 화합 평화를 이걸 중시하면은 이제는 아. 더 나은 세계로 더 나은 미래로 너만의 사람들만 딱 태우고 떠날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경고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내 사람들을 태우고 떠는 그러니까 그치. 내가 이미 지금 딱 확신에 차서 내 사람 몇 명 만든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그치. 내가 한번 해석해볼게. 벌써 19살에? 내가 미래. 너 혹시 이민가? King of Pentacles.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왕이야.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해. 모든 것을. 막 판단해 자기가. 내가 왕이지.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왕이지. 이제? 그러면 그렇게 부질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섬이들과 함께 하는 거지. 뭔가 다 같이 뭔가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어울리는 거, 잘 블렌딩 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 사람들과 블렌딩. 스무디. 이제 이 블렌딩에 지친 거야. 너무 많이 갈렸어. 사이에서 너무 많이 갈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게 좀 또 스트레스로 오기 시작하는 거구나. 혼자만의 시간. 그래서 이게 뭔가 지겨워진 거지. 그래서 떠나는 거. 분명 아무 말 대잔치인데 너무 진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를 못 찾았어. 찾은 거 먼저 읽어보자. 묘하게 설득됐는데 제가 더 그래. 설득해볼까요? 여러분 솔직히 제 해석 나쁘지 않았죠. 자 그럼 나는 리아 언니 해볼게. 나 해보고 싶어. 내가 해석해줄게. 어떤 거 보고 싶어요? 저는 뭐뭐뭐 있죠? 그냥 언니가 하고 싶은 거 다 봐. 그
그 거기에 뭐 있지? 일이랑 대인 관계랑 일이랑 개인 관계랑 사랑이랑 기타 우정 우정 사랑이라. 기타 어. 나는 대인 관계. 아, 우정이랑 대인 관계는 다른 거야? 아니, 다른 관계. 찾고 있는데 왜 모든 사람과 우정을 가지진 않잖아. 우정해야 되나 그럼 대인 관계. 대인 관계. 그러면은 유나가 대인 관계로 가지고 내가 우정으로. 그래 좋아. 같은 카드로. 어 같은 카드로. 세 개 카드 뽑는 거죠 원래 이거. 어 세 개. 나의 대인 관계는 어땠나. 눈을 감고 이렇게 하다가 턱 빼는 걸. 나는 친구들에게 거. 어떻게 해줬었나. 친구가 다섯. 잘 생각하면서 뽑아주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1번. 고개 2번. 다 찾았어? 아니. 마지막 3번. 자 뒤집겠습니다. 오, 어, 얘는 계속 나와. 1, 2, 3이지. 네. 여기서부터 1, 2, 3. 네. King of Cups 하고 이게 그 아까 축제한 거 그리고 Ace of Swords. 네. 자 이거. 그럼 내가 대인 관계로 다시 그걸 찾아줄게. 다시 리셋. 여기서 계속 찾다 끝났는데. 찾아줄게. 대인 관계. King of Cups. 컵을 들고 있어. 네. 이 컵은 언니의 인간관계를 뜻해. 어. 근데 그러니까 킹 근데 언니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언니는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온 거야. 여태까지 이게 과거인 거지. 그래서 인간관계를 주도하고 항상 언니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 그러면 컵이 두 개야. 어, 컵이 두 개야? 작은 컵, 큰 컵, 큰 컵 두 개 좀 가지고 있어. 과거에 그랬지. 뭐라는 거야 이거 해석이? 현재야. 어. 이 컵에 있던 사람들이 뿅뿅 그래서 함께 노는 거야. 이 컵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서 나온 사람이 5명. 그래서 내가 볼게. 축제에 지금 축제만 듣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야. 메이저님까지 딱 여섯 명이네. 언니까지 딱 여섯 이지와 메이저님을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지로서 지금 풍요롭고 안정되고 무언가 축제다. 어, It's a party. 긍정적인 yes. 그걸 담고 있지. 근데 결과 지금이에요. 상을 탈 것이다. 이건 조언이야. 빛지가 에이스 오브 솔. 유나 타로는 아닌 것 같아. 아 리아코 찾았다가 유나 거 찾았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언인 거야. 내가 언니한테 조언해 줄게. 검을 더 크게 만들어야 돼. 검을 이거 약간 작아 손에 비해서. 이 정도면 조금 식할 정도야. 조금 작아. 검이라고 할 수가 이게, 없어. 이게 중간이야? 하긴 너무 그리고 에이스 오브 솔 마지막? 그치 접어봐 거기를. 조언. 그걸 마지막에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라. 마지막 힘까지 짜내라. 문제에 맞서라. 조언은 다 똑같아? 어느 걸 선택하든? 아니, 그러니까 대인 관계 지배하고 관리하는 위치. 리더가 된다. 뭐 일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계획을 세우면 성공한다. 뭐 대인 관계 같은 경우는 총명하고 논리적인 사람. 거짓 없는 관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조언은 여기서 보면 돼. 조언 여기서 이제 그럼 의견을 대인, 수렴하고 대인 관계가 그거? 그럼 자 대인 관계 리진이가 봐드릴게요. 네. 봅시다. 내가 대인공인 거 아니야? 아 네가 대인공. 아 우정 봐드릴게요. 아 이걸로 좀 봐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저 이거 궁금해요. 언니. 네 찾아줄게. 아, 이게 당신의 과거입니다. 네 킹 오브 컵 찾아주세요. 얘 보세요. 여기 컵이 있죠? 네. 이게 딱 봐도 무슨 컵 같아요? 금이요. 24K. 24K gold. Yes. 24K red magic in the air. 골드 계량컵처럼 생겼죠? 골드 계량컵. 그러니까 언니는 항상 재고 따졌던 거야. 아 이런 재고 따져. 나의 지난 날들이요. 사귈 때. 오 마이 갓. 나는 이 사람과 얼마나 맞는가. 오 나. 난 이 사람과 연락을 할 때 내가 피곤한 거야. 맞네. 컵을 항상 따졌던 거야. 따져서 그래서 이거 주변에 다 무기잖아요. Yes. 그러니까 언니가 막 먼저 사람들과 막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야. 아 true. 그냥 이렇게 제가 하면서 했던 근데 거지. 이건 그냥 언니가 아는 사실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요즘에는 좀 어울리려고 하고 있어. 아, yes. 조금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교적으로 한번 친구도 좀 더 만들어보자 하고 있어. 이거 그냥 그래서 조언. 카드 없어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언니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건 아주 좋아. 그러다 칼이 찔렸어. 아주 정확한 기준을 가져라. 아. 정확한 기준을 선생님. 가지고 멋진 친구들을 사귀어라. 아. 라는 뜻이. 좋습니다. 제가 찾았어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킹 오브 컵스. 그다음에 네. 자 일단 대인관계랑 우정으로 봐주세요. 네 대인관계는요. 네 킹 오브 컵스. 네 센스나 취향이 똑같다. 네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다. 네 온화하고 성숙한 사람. 정신적 지지.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네 과거? 이게
조언을 읽어야 돼요? 뭘 읽어야 돼요? 이건 과거 첫 번째 책, 첫 번째 한 거야. 이거 나왔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예전이 엄청 집중했구나. 진짜. 팬분들이 공부하는 줄 알아. 몰라. 이게 우리나 취향이 똑같거나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지. 이렇게 써 있어. 너가 원하는 거에. 이거 내가 한 말이랑 이렇게 비슷하지? 얼추 비슷한데. 안돼, 내가 너 거 체크해놔가지고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착해. 원하고 성숙한 사람, 정식적 이거 맞아요. 정식적 지지. 저는 정신적인 지지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정신적인 지지를 많이 해준 사람한테 많이 잘 친해져요. 근데 아까 그 다른 사람 말을 수렴해야 된다라 생각했었잖아. 네. 내가 이걸 그대로 읽어줬었거든. 온화하고 성숙한 사람. 온화하고 성숙한 사람. 저는 성숙한 사람이랑 잘 맞고요. 그래서 나랑 잘 맞나 보다. 맞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지지. 저는 거짓말 이런 거 물론 안 하는 거 중요한,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저는 서포티브한 거 중요해요. 리아 언니가 이래요. 들었는데 그냥 넘어가요. 근데 분명히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정확히 들었을 거야. 근데 그냥 넘어가요. 이런 것도 이제 내가도 아는 허니 저거. Yes, yes. 저거는 자신을 드러낸다. 화기 에에 단란한 가족. 진심으로 편안한 관계. 안면 있는 사람. 근데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좁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이라고. 이게 지금 제가 말이요. 리아 언니 거의 체룡이한테 등장만 보여주고 있어. 이거 거의 그거예요. 요즘 내 상태야 이게. 아 잠깐만, 마지막 거는? 난 이렇게 마지막 거? 찾아 놨을 거야. 아까 세령언니 아까 읽었잖아. 정확하고. 맞아, 정확하고. 괜찮아요. 그 의견을 수렴할 줄 알아야 되고. 괜찮아요. 언니 누가 너무 맞는 말이에요 진짜. 누가 그거 해줄까? 누가 재밌나요 믿지?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래 그래. 너무 맞아, 너무 맞아. 세령이는 진우이가.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찍 거 한번 해보자. 아 세령이 아직 안 했잖아. 나 이제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빼. 아니야. 사과해. 아, 지금까지 은밀하게 뺐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해. 은밀하게 뺐대. 세령아 정식으로 사과해. 애플. 야. 야 이거 내가 지금 애플이래. 애플. 애플. 어딨는 줄 알았어. 채영 것도 내가 찾아줄게. 내가 해줄게. 채영이가 다 찾아줬는데. 내가 해줄게. 내가 많이 해봤다. 찾아줄게. 우리 멤버들 다 찾아줘야지. 아 하지 말자. 아 채영이 해. 아 아니 그 아니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야 체력강 해봐. 진짜? 야 진짜 체력강 나왔다. 내가 할게. 하나 얘 바로 까주세요. 제가 바로 찾아야 되거든요. 어 원 and two. 나 이제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잘 헐 찾았어. strength 힘. 와 역시 체력 힘 strength. 뭔가 현재 상황 뭔가 현재 뭔가 알 것 같아. 잘 맞떨어지는데. 헐 나 벌써 두 개나 찾았어. 그렇지. 너 이거 보면 찡하지 않아? 뭔가 너의 상황. 그리고 근데 좋은 거야 이거. 지금 내 표정 안 보여. 그러니까 근데 세령, 나 지금 방금 찡했잖아. 세령, 이게 중요해. 마지막 카드가. 그러니까. 넌 이겨내. 너가 어떻게 될 건지. 알아. 항상 끝이 이제 몇 번 하니까 알겠어. 옛날에 좀 좋은데. 어 약간 그냥 느낌으로 간 거야. 데뷔하기 전에도 많이 물어봤었는데. 이게 다 말이 돼. 막 저울 나와 있고. 이게 다 찾았어. 어 다 찾았대. 다 찾았어. 어 너 어떤 이게... 거야? 일 대인 관계 우정. 우정? 일. 자, 첫 번째 거는 신뢰하고 맡길 수 있다. 확실한 맞아. 능력을 갖춘다. 맞아. 자격증을 딴다. 있어. 성실하게 일한다. 보상을 받는다. 뭔가 너의 지금까지 그 K-pop 스타나 아니면 연습생 시절이나 항상 너 에이스였잖아. 이 감정적으로 보면은 책임감이 강해. 대충 넘기지 않는다. 신중하다. 외골수. 골수? 외골수. 외골수라 써있는데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거가 이제 그거고요. 두 번째 거 이게 유나랑 똑같았죠? 이게 일에서는 일이 궤도에 올라선다. 새로운 계획, 절차가 중요하고 출장이나 전근, 이동, 전직. 전직? 전직? 네, 일단락 짓고 안심한다. 도망치는 것이 득이다. 미래에 어? 조금씩 희망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데가 아니라. 네 지금 저 좋은 데가. 아 근데 그럴 수 있지. 아니야 홀수가 하나에 열중하는 사람이래. 이게 근데 현재 아~ 상황이잖아. 현재 상황으로서는 트러블이 사라지는 시기. 현재 상황에서 탈출하고 좋은 방향으로 전진한다. 난치 가깝고요. 라스트. 네 이거 일에서는 반드시 해낸다. 높은 맞아. 목표를 달성한다. 장기 프로젝트. 훌륭한 파트너와 스폰서. 이건 진짜 좋은 거다. 이 카드가 좋은 hey, your 생각보다. 훌륭한 partner is 우리 and yeah, your sponsor is 우리. We don't worry. 이게 힘이래요, 힘.
힘이라고 사랑과 인내로 상대의 마음을 또 움직인다라는 그런 뜻이 또 담겨 있어. 사랑 카드 너무 좋은데 포춘 쿠키가 더 잘 맞았던 것 같아. 나도. 근데 채령 언니가 그런 게 있어. 채령 언니가 되게 어떤 되게 강한 그런 본인을 케어하는 그런 힘이 있어. 인내심이 있어. 자가치유와 그런. 아 근데 채령이가 진짜 인내심이. 인내심이에 진짜. 정말. 그래서 어. 진짜 내가 볼 때는 너 인내심이 진짜 세.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근데 나는 마음이 약간 그럴 때마다 가끔 타로를 보러 갔던 것 같아. 근데 약간 누구한테 나 뭔가 힘들다고 잘 안 털어놓는데 뭔가 타로에서 그런 걸 얘기해줄 때마다 막 엄청 막 울컥했던 미로받는 우리는 거 같고 맞아. 괜히 알아주면 돼. 근데 모르는 사람 앞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 또 끔 참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 그렇지. 그럴 때는 끝은 해피 엔딩이었어. 맞아. 맞아. 다 이겨낼 거야. 옛날에 또 연습생 때 제가 연습생 친구랑 또 홍대로 타로를 보러 갔었는데 저한테 아직 멀었어. 7년이 남았어요 근데 그때면 저 그때 19살인가 18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멀었어. 아직 차례가 아니야. 7년만 더 기다려. 7년만? 7년이요. 근데 언니 그 나이부터 7년 뒤에 있는 나이 언니 대박이 터진 그런 거 진짜. 네. 맞아요. 대박. 엄청 웃겼어. 나랑 채령이한테는 계속 해외로 가야 잘 된다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 아니 해외 운이 있다 그래. 미국 쇼케이스를 들고 와서 맞아요. 또 투어도 돌고. 저희가 또 그래서 이번에 잉글리시 앨범을 맞아요. 릴리스 하거든요, 여러분.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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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공개됐죠. 그리고 오늘 그것도 떴어요. 일기 뭐지? 커밍스. 정연 진짜 팬클럽. 정말 공식 입지가 생기는 거죠. 일기 저희 진짜 시크릿인데 너무 예쁘게 나왔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 말할지 모르겠는데. 뭘 준비하긴 했어요. 네. 너무 올리고 싶은데 하긴 했어요. 너무 올리고 싶은 게 많은데 저도 진짜 많이 지금 해놓고 있어요. 너무 올리고 싶은 게 많은데 아직 못 올리고 있거든요. 하트 해놓고 커밍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 뭐 네 뭐 기대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지의 운 자 이 무작위로 뽑아봐. 이지의 운 자 세 명만 이게 하나 류진이 이지 운 어 이지 운 자 하나 뽑아 한 명씩 뽑자. 다섯 개로 해도 돼요 이거? 하나씩 뽑았다 그러면 세 개 세 개야? 채룡이? 채룡이? 채룡 맞아. 채룡이가 제일 중요한 걸 보고. 자, 내가 빨리 찾을게. 미래. 자, The World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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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야. 운 좋은데 우리? 뭔가 다 약간 빵빵빵 느낌. 과거. 현재. 다들 좀 좋은 건데. 있지는 미래가 조금 아니야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알아보고. 이거 나왔었잖아 좋은 거지 제차 빨리 찾아볼게요 네자 The World 세계야 세계는 과거 있지를 좋아한다 세계는 하나다 응 어 세계는 있지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게 있지야 기다리는 주변이 거지. 미지고 세계에서 기다리는 아니 나 미지가 되게 우리의 이어갔다. 탄생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 이목이 말이죠. 이목 세계잖아. 이지가 하나의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본인만의 것을 구축해 나갔다, 구축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 거지. 세계가 이렇게 안정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딱 조화롭게 구축되어 있듯이 이지도 세계처럼 하나의 무언가를 딱 완성시켰다. 그랬다. 그랬다는 거지. 데뷔가. 그리고 매우 되게 안정적이고 진조인 거지. 두 개 찾았어요. 그 두 번째. Yes. The chariot.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스핑크스잖아. 이게 뭐야? 스핑크스의 의미를. 이게 뭐야? 지혜. 좋은 거지. 어, 스핑크스의 의미를 아는 사람. 지혜로. 지혜와 또. 초명. 퀴즈. 그게 네. 이름이 뭐지? 안정감이 있다는 거지. 여기 있나? 블랙 앤 화이트 이거? 어. 가장 이거 무난하면서도 없어. 제일 세련된 컬러.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거지. 세련됐다는 거지, 있지가. 그리고 그 앞에 있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 둘러싸는 것들 모두 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있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것들도 단단하고 튼튼하게 우리를 지키고 있다. 라는 말이고 매우 앞으로 나아가 그럴 되게 당당한 느낌이 느껴지는 카드죠. 여기 어떤 분이 해석해 주셨는데 더 월드는 있지가 세계로 진출할 거를 암시합니다. 예스. 저
저와 같이 생각하셨네요. 찾았어요, 여러분. 셋 다 찾았어요. 자, 첫 번째 거 읽어볼게요. 세계 도달한 곳에서 보이는 최고의 광경. 와. 일단 이거 일에 대해서는 천직. 와, 우리 다 천직이지. 결과에 상관없이 성취감을 느낀다. 최선을 다했기에 미련 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 한다. 자꾸 이직을 이직을 시키네요. 네. 안 해요. 네, 기타에선 승리하고 기쁨도 있고 자신만의 세계관이 있고 지지자가 나타난다. 미치가 나타나지. 오? 지지자가 나타난다. 네, 넓다, 깨달음, 모든 것을 이해한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연애에선 서로 우리 다 사랑하는 사이라네요. 그렇죠, 여러분. 결실을 거두는 사랑. without love. 네, 상대에 대한 존경과 신뢰, 그리고 행복한 우리의 결혼. Yes, 우리 결혼했잖아. 그래. 같이 사는데 뭐. 그래. 그래. 그리고 축복받은 관계. 그래. 동거하는 중이야 우리. 이렇게 나와서 네 이런 조언이 나왔고요. 두 번째. 수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네, 목표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는 강인함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전차예요? 그래. 스핑크스를 묶어놓고 전차로 쓰는. 아, 왠지 내가 당당한 기운이 있겠네. 일에서는 나아가는 중. 문제 맞서고 프레젠테이션이나 기획된 통제. 야, 또 프레젠테이션 잘하잖아. 네, 지위 획득 경쟁자를 제친다. 어쩐지. 네, 경쟁자를 제친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에서는 바쁘다. 힘이 넘친다. 빠르다. 나아간다. 이긴다. 강하지. 어제 우리 그러니까 진짜 약간 이거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네. 전진. 너무 맞다. 나. 너무 지금의 상황과. 네, 그리고 하루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 어제 우리와 싸우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현실성. 맨 마지막에 현실성인데 정방향은 끝까지 해낸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에 신뢰하고 맡길 수 있고 확실한 능력을 갖추고 자격증을 따고 우리 정상이 된다는 거야. 성실하게 일하고 보상을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 우리가 그런 자격까지 갖추게 되고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 보상까지 받게 된다. 와. 네, 여러분 현재 상황에선 착실하게 나아가는 시기이고요. 지금이 그리고 하나에 집중해야 할 시기고 노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래요. 자, 이쯤이죠. 화이팅. 자. 네. 미래의 성취와 네. 그리고 우리의 자격들과 보상을 위하여. 네. 하나, 둘, 셋. 일찍 일찍 날자. 그리고 본인이 준비되어 있고 본인이 갖춰져 있으면 사실 무서울 게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진 정말 저희를 위한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본인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를 항상 믿어주는 지지자분들 믿지. 그쵸? 믿지가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재밌네요. 있지 이렇게 타로까지 저희가. 아, 근데 있지 거 진짜 와, 완벽해. 너무 멋있다. 아주 완벽해. 진짜 정말 좋은 것들만 뽑은 거 아니에요? 근데 타로 카드 중에 막 원래 해골 있고. 맞아요. 안 좋은 거. 거꾸로 달려 있고 이런 거 있죠. 잠깐만. 되게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야? 좋은 것만 있는 거 같아. 되게 활기찬 것만 있는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어, 아, 안 좋은 것도 많네. 안 좋은 거야, 근데 저거?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 일에 집중한 섹시한 모습. 사람은 원래 자기 일에 집중했을 때 가장 멋있어. 아, 덧선 내가 이게 내가 뭔가 옛날에 한번 봤어. 아니, 안 좋은 것도 있어. 안 좋은 거 있어? 있을 거야. 다 좋아 보이긴 해. 네, 어쨌든 재미로 만든 좋은 거지. 맞아요. 재미로 봤지만 안 좋은 건 안 좋은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희는 믿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원래 안 좋은 건 안 믿고 좋은 건 믿는 거 맞아요. 맞아. 맞아. 꿈에만 쳐봤다가 안 좋으면 어? 나 이거 원래 이런 거 아니야? 맞아. 이런 거 아니다. 좋으면 막 남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왠지 내가 요즘 로또 사러 가고. 하여튼 되게 저 이렇게 멤버들과 타로를 본 거는 처음이었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타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있지의 타로를 본 게 너무 재밌었고요. 맞아. 있지 타로로 이렇게 뭐 이게 100% 뭐 믿고 말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타로까지 따다닥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뭔가 더 힘내서 열심히 할 마음과 의지가 더 생기네요. 그리고 전차를 재밌어. 재밌어. 뭔가 나 앞으로 나아가는 시기. 공부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들 놀러 와야 돼. 가끔씩 갈게. 카드 이렇게 쫙 깔고 스핑크스가 앞에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겠어. 그쵸. 맞아. 좋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앞에 막는 사람 있으면은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두 발로 걷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은 무엇일까? 치워줄 거야. 근데 이게 세 발이 약간 그 지팡이까지 해서 노인들을 위해 하는 거 같지. 아,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예스. 네. 아기 때 그리고 성인. 그렇게 오늘 저희가
타로와 그리고 이거 뭐가 뭐라죠? 막 포춘 쿠키 이렇게 해봤는데요. 되게 오랜만에 뭔가 재밌는 뭔가 액티비티를 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맞아요. 예. 되게 알찬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미찌 타로까지 봐주려면 한 몇만 장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찾아야 돼. 제가 미찌 거래 해줄 때는 외워서 돼요. 추천. 눈이 빠질 것 같아요. 타로도 재밌고 그냥 간단하게 가족들이랑 하기에는 포춘 쿠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간단하게. 그냥 가족들이랑 그냥 재미로. 안 맞아도 재밌고 맞아도 재밌잖아. 그리고 전 좋은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맛있으니까. 미찌도 시간 되면은 포춘 쿠키 하나라도 사가지고 그냥 재미로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좋습니다. 아니 벌써 시간이 8시 반이 되었어요. Yes. 신년을 신나게 시작해보세요. 우리 한 글자씩 그 한 단어씩 해볼까? 이렇게 얘기 마무리 좀 나야 되게. 뭐로? 올해는 이지도 내가 마무리야? 잠깐만 올해는 이지도 성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도 성공할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된다 미안해. 나 약간 아 있어. 그럼 다시 해보자 다시. 올해는 잊지도 믿지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